자, 먼저 시간에는 그 필답형 10점을 다 끝냈죠. 네, 오늘은 이제 회로설계 15점을 끝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25점을 만점 맞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는 스미스 차트가 15점이지. 이렇게 써니까 한 40점까지는 이제 내가 맞게 해줄 테니까.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드린 거는 책에 있는 내용들 위주고요. 자, 봅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이제 주로 OPMF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발진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필터. 자, 필터. 이세 가지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좀 봅시다. 자, 먼저, 요 필터부터 한번 시작이 되네요. 자, RLC 소자 한 개씩 이용해서 직렬공진 대역통과 필터를 설계하시오. 조건, 공진 주파수는 113kHz, L의 저항 성분은 0옴으로 가정. L이 5mH일 때 조건에 맞는 C, 피코페럿을 계산식에 의해서 선정하시오. 자, 그러면 회로설계는 그리셔야 되죠. RLC 3개에서 직렬공진이라 그랬으니까, 먼저 L 하나 그리고, C 하나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R을 넣어주면은, 여기 회로 설계가 된 거야.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동조 공진이 됐을 때, 2파이루트 LC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겠죠? 동조 공진된 주파수가, 이때 이제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F0 성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잘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BPF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뭐를 구하라 그랬나요? C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양변 제곱을 하면은 자, 4 파이 제곱 LC 자,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요식에서 이제 C값을 계산해라 하면은 자, 4 파이 제곱 F0 제곱에 이거.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4. 요 파이는 계산기 눌러야 돼. 그래서 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113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이제 L 값은 5mm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렇게 누르시면 398 피코페럿이 간단히 나오죠. 예, 네, 거기, 알겠어요? 좀, 요게 맞죠? 요식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여기 파이가 3.14로 눌렀을 때하고 그냥 계산기 파이로 눌렀을 때 답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 다 감안해서 채점을 하니까 그냥 계산기 쓸 거지. 혹시 계산기 안 쓰실 분 있어요? 계산기 파이 누르고 제곱 누를 수 있지? 그래서 하면은 바로 나올 거야. 응? 아, 그리고 소수점 있으면 두째 자리까지 써주는 거 연습하고. 자, 1번은 이제 요거 그리고 요거 풀면은 맞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이게 뭐라고? 직렬공진 대역통과 필터다. RLC 하나씩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2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네요. RLC 소자 각각 한 개씩. 오타가 좀 있네요.
사용하여 직렬공진 대역통과 필터를 설계하세요. 주파수는 113kHz, L의 저항성분은 0Ω, L이 1mH일 때 조건에 맞는 C, 피코페럿 계산식에 의해서 선정해라. 그러면은 요 회로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어디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가 달라지는 거냐? 바로 여기만 1로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되겠죠. 1로 해 주시면. 가만히 있어 봐라. 이게 잘못 계산했다. 그지? 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C값을 계산을 해주면 4파이 제곱 F0 제곱 L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4파이 제곱에 F0가 113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자, L값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은 398 피코페러지 나오겠죠. 여기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이게 1번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지. 자, 2번 문제. RLC 소자 각각 한 개씩 이용해서 직렬공진 대역통과 필터를 설계하세요. 공진 주파수는 113kHz, L의 저항성분 0Ω으로 가정, L이 1mH일 때 조건에 맞는 C, 피코페럿 계산식에 선정하시오. 이랬으니까, 자, 요 식을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쓸 필요 없지?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요 식 하나 쓰고 여기서 C 근데 L이 1만 이렇게 바뀐 거지? 1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 게 얼마가 나오나요? 1.98 정도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 자, 그러면은 이제 직렬공진은 뭐 이거 그리고 이렇게 푸시면은 되는 문제다. 자, 3번 문제. 자, RLC 소자 각각 한 개씩 이용해서 병렬공진 대역통과 필터를 설계하시오. 공진 주파수는 5MHz, L의 저항성분은 0Ω으로 가정. L이 2μH일 때 조건에 맞는 부품 C 피코페럿 계산식에 선정하시오. 그러면은 병렬공진이래죠. 그러면 여기다가 R을 여기다 하나 그려주고 L하고 C를 여기다가 L, C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R, L, C. 그러면 이제 병렬공진을 그린 거다 하는 얘기고. 자, 병렬공진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얘가 공진 시에 얘가 무한대가 되죠.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 C분의 1이고요. 공진 시 무한대니까 이 F0는 이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BPF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식값 물어봤으니까 양변 제곱하면은, 자, LC, 루트 벗겨지죠. 여기서 C는 4파이 제곱 F0 제곱에 L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은 4파이 제곱. 자,
F0는 5메가라 그랬으니까 5 곱하기 메가는 10의 6승 이거의 제곱 곱하기 자 L은 2 마이크로 2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1 요거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은 506.60 피코페럿 이렇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쓰면 된다. 됐죠? 그래서 이거 그리고 푸시고 그럼 15점이야. 되게 쉽죠? 자, 4번. 자, RLC 소자 각각 한 개씩 이용해서 병렬 공진 대역 통과 필터를 설계하시오. 공진 주파수 오메가, L의 저항 성분 0옴. L은 5 마이크로 일대 조건에 맞는 C 계산식에 의해서 선정하세요.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어디만 달라질까요? 바로 여기만 조금 바꾼 것밖에 없네요. 여기만 좀 바꾸면은 5로 바꾸면 되지. 5로 바꿨더니 요 값이 202.66 나온다. 202.66 이렇게 쓰면은 15점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외울 수 있죠? 요거 그리고 요거 C. 자.